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510페이지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입문 과정으로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되거든요. 요거 해제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1월 달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거예요. 일단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취소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소도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제와 취소가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 원인이 다릅니다. 해제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정 해제 사유도 있는데 취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취소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에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고민하세요? 그래서 아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지가 몰라서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이렇게 적었어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다면 요거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네 가지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 되냐면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소와 해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 사유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 떠올라야 되고 채무 불이행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맨 처음 가서 할때또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돼요.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 지체라고 합니다. 이행 지체가 뭐죠?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24일이잖아요. 12월 24일까지 5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변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50만 원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오늘 당장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다시 한번 채고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행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은 불능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은 항상 뭐가 되냐면 이행 지체가 되고, 따라서 돈이 없더라도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안 갚는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번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인데, 첫째, 정기행위죠. 자,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회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그 떡은 환갑잔치 날까지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 웨딩드레스는 언제까지 와야 됩니까? 결혼식 날까지 와야 되겠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오늘 전화 가지고요,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12월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24일날 전화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변제기가 뭐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다. 오늘 당장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자, 우리가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 불이행이고 뭐가 되는 거죠?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그 사람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할 필요는 없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참잘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행 불능이죠.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게 이행 불능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헌 부담 문제로 가는 거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고 이행 불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표예제에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물론 체고할 필요도 없고요.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12월 3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12월 24일 날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굳이 12월 31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못하게 된 사람의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이행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체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 두 가지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둘로 나뉘어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체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이죠.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 수령을 안 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물론 조심할 것은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고한 후에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비로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없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방으로 발령 났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그렇게 개인적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그냥 기분 나쁘면 불리하면 무조건 뭐 하겠어요? 해제할 것이고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는데 전기세가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 주기로 한 30만 원을 안 줘요. 요 전기세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전기세 30만 원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인 것이고요. 부수적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효과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하게 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고요. 현행 민법상 법정 이자는 연 5%입니다. 그래서 연 5% 이자까지 붙여서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뭐 한 거죠? 해지한 것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손해배상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1월달 첫 시간은 또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2억 원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갑이 열받겠죠, 그죠? 또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을이 원하면 2억 받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해주기 싫어가지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5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이 갑에게 5억을 지급하길래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아직도 뭐죠?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못해주는 이행불능이 된 거죠. 물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을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받겠죠? 자, 금전에다가 뭘 붙였어요? 이자.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받는데 연 1%의 이자, 이자까지 붙여서 뭐 하게 돼요? 반환받게 되고요. 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도 추가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이익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이익은 결국 전매차이거든요. 지금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던 거죠? 3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조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5억 원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5억 중에 2억 원에 대해서 연 5%의 이자까지 돌려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불능은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해지에 있어서 제3자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완전이죠. 완전이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되고요. 아직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순서입니다.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해제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뭘 했기 때문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요.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거든요. 해제가 된 후에 을이 아직도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항상 조심할 것은 만약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이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뭘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다한 겁니다. 다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데 자, 갑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을은 누구죠? 매수인이죠. 이렇게 을에게 팔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등기를 해주고 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이사 왔고 주민등록도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때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병은 자신의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갑이 나가라 그래도 못 나겠다고 버틸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면 임차 보증금을 누구에게도 갑에게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는 안 해 줬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가지고 을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은 인도받고 뭐까지 했냐면 주민등록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위로 해제하면 이때 병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해야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갑 앞에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병은 자기 앞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제3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일치대간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 이 경우에 을은 자기 앞으로 뭘안 하고 있습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갑이 병에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병원 갑에게 보증금 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 게 흔할까요? 밑에 게 흔할까요? 실제 사건에서. 위에 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어서 매매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도 안 줬는데 등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흔해. 왜 이런 게 흔하냐면 보통 이렇게 돼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면서 을이 갑한테 그런 거죠. 아, 제가요, 이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에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면 임대하십시오라고 허락을 내줘서 이놈이 뭐죠? 병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주자 이놈이 튀어버리면. 잔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지하게 되고요. 그럼 병은 제3자로서 전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병의 입장에서는 뭘 잘못했냐면 얘한테 무작정 임차 보증금을 주면 안 되죠. 지금 얘가 내용이 뭐예요? 보증금을 받아서 갑한테 뭐예요? 잔금을 치르겠다는 것이 내용이었다면 병은 갑과 3자 대면하에 뭐죠? 보증금을 줘야지 이런 일이 안 당하게 된다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만약에 좀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뭐는 잊지 마셔야 되냐면 우리가 자세한 거 우리가 다다음 3월달에 할 거고 잊지 말 것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하게 되고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추가로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건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이중 매매할 때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입문 과정을 마치고 이 정도면 우리가 민법에 대한 기초를 이제 닦은 거고요. 앞부분 수업 못 들으시는 얘기죠. 가능하면 앞부분 입문 과정도 좀 들으시는 게좀 좋습니다. 예? 가보세요. 아, 잘하셨네. 예.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무튼 모르면 할수 없어요. 그리고 예, 다다음 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1월 달부터 수업이 들어가면 수업이 지금 우리가 7시 4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6시 4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타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10시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7시 40분, 8시 40분, 9시 40분, 10시 해가지고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민법은 몇 시예요? 10시에 수업이 끝난다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죠? 오늘 좀 일찍 끝났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